친환경 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교통공해를 대폭 줄이기 위해 전기차 도입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 인프라가 덜 갖춰지고 도심 환경에 영향이 큰 대중교통은 추진이 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충청권에선 가장 빠르게 전기차 민간 지원에 나선 세종시. 지난 2일 20대 한정으로 대당 2,100만 원의 보조금 지급 신청이 1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2020년까지 일반 보급 2,000대를 목표로 시청과 산하기관에도 업무용 전기차와 충전소를 설치하며 적극적으로 전기차 확대 사업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도시에 걸맞는 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 자체 공용 충전소는 한 곳도 없고 설치 계획조차 없어 5km마다 급속 충전소를 만든다는 대구시와 큰 대조를 보입니다. 개인 설치를 권장하는데 아파트 생활권인 세종시에 개인용 충전기 설치는 쉽지 않아 전기차 확산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해 발생의 가장 큰 축인 영업용 차량에 대한 도입은 간간 무소식입니다. 제주가 전기 택시 100대를 돌파하는 등 제주와 대구 등은 이미 매연을 줄이기 위해 택시와 화물차의 전기 차량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도시 의상에 걸맞게 전기차 도입은 필요하지만 그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 없이 추진했다는 점에서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늘리기 앞서 충전소 설치 등 전기차가 잘 달릴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CJB 김세범입니다.